이제 1년 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이 기간 동안에 뭐전 시민들도 많이 동참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김포에서는 나름 잘 성과 있게 방역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, 546분의 통장님들이 지역에서 정말 많이 수고들 하시고, 이분들이 아니었으면 이런 방역의 엄중한 시기들을 돌파할 수 없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져요. 그래서 시민장학회가 처음으로 설립돼서 지역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, 우리 존경하는 시민장학회 구기도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자기가 맡은 바 역할을 다할 수 있어서 정말 이후 대한민국의 커다란 구루터기로 성장 발전하기를 이렇게 기대하면서 시민장학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